안녕하세요, 레나입니다. 이번에 제가 드디어 프리다이빙 자격증을 딴 기념으로 국내 바다에 도전하기 위해 강릉으로 떠나게 되었는데요. 이번 여행은 제 버디가 되어준 친구 김배짱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카라반으로 캠핑 찍먹 체험도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도 징크스와 사건이 넘쳐나는 강릉 여행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레나입니다. 제가 강릉을 어제 쳐봤는데 3시간 걸린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웬걸, 8시 반에 나왔는데 1시 반에 도착을 한대네요. 아 죽겠네. 배짱이는 벌써 도착했대요. 어떡해요. 벌써 힘들어요. 부디 도착했을 때 제가 기운이 있기를. 빠이. 이곳은 강릉 유명 맛집이 엄진의 꼬막 비빔밥인데요. 배짱이가 미리 대기표를 뽑아줘서 무사히 먹을 수 있었어요. 든든히 먹었으니까 이제 숙소로 향해보겠습니다. 배짱이와 레나는 행복한 포만감을 안고 숙소로 가던 그때 갑자기 접촉사고가 나고 마는데. 이게 어쩌다 생긴 사고냐면요, 여기가 이런 왕복 1차선 도로인데 이런 식으로 임시 주차되어 있는 차가 많았어요. 그래서 조심조심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이 바싹 열리면서 제 차를 치게 됐어요. 다행이다. 내가 못 봤어요. 네. 아니 괜찮습니다. 보니까 문을 발컥 열었던 사람이 열몇 살 정도 돼 보이는 어린 친구더라고요. 문질러 보니까 그리 큰 흠집은 안 나서 그냥 좋게 마무리하고 떠났습니다. 에어컨 누가 틀었어? 추운데. 오늘은 여기서 묵고 내일 카라반으로 갈 거예요. 프리다이빙 포인트가 바로 앞에 있는 숙소라서 여기로 잡았는데 역시 순조롭게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굴하지 않고 다이빙 준비를 할 거예요. 파도만 세지 않으면 우중 다이빙은 은근 운치 있어서 좋아요. 근데 비 때문에 몸에 애매하게 물기가 있으면 수트 입을 때 뻑뻑해서 잘 안 들어가는데요. 그럴 때 소매 안쪽으로 입김을 팍 하고 넣어주고 그 타이밍에 오징어 춤을 추면 수트가 편안하게 잘 맞게 됩니다. 국내 바다 프리다이빙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저는 바닷속에 산호나 모래, 스펀지밥 정도 있을 거라 예상했는데 실제로 보이는 풍경은 전혀 달랐어요. 수심은 6m 정도 되는 곳이고요. 이런 곳을 프리다이빙 하니까 바위산을 날아다니면서 구경하는 기분이라 신비롭고 멋있었습니다. 물고기가 지나다니는 비밀 통로 같은 것도 있었는데요. 저도 가보고는 싶었지만 다음 생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전복을 발견했어요. 이번엔 사천진으로 다이빙 포인트로 옮겼는데요. 아까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어요. 바위보다는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고 이런 아기자기한 물고기들이 많았습니다. 수심도 얕아서 스노클링하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 둘러보다 보면 이런 바다잔디도 있는데요. 숲을 헤치고 가는 기분이라 재밌었습니다. 그러다 신기한 걸 발견했는데 이게 뭐지? 궁금해서 검색해보고 싶었는데 검색어를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강철 벽돌? 이거 아시는 분 계실까요? 라면 친구의 라면 갖고 왔어. 위치 괜찮은 거? 수해 입은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살아? 괜찮아 보이는데?
다음날은 드디어 카라반에서 묵는 날인데요. 제가 이용한 카라반은 포인트 365라는 곳이에요. 여기가 신기한게 제가 원하는 정박 포인트를 이야기하면 거기로 카라반을 배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예약하고 미리 촬영 동의를 구하려고 연락을 드렸는데 여기 대표님이 제 구독자신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대표님께서 이거 하신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되셔서 혹시 협찬 홍보가 가능할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또 랑가 부탁이면 더 열심히 해야 되니까 이번에 카메라를 8대를 챙겨서 왔습니다. 원래는 카라반을 2박을 묵을 예정이었는데 협찬을 받게 되니까 2박은 조금 죄송스러워서 1박만 하기로 했습니다. 카라반 내부를 조금 소개해드리자면 이렇게 아늑한 침대가 있고요. 가스레인지랑 냉장고도 있는데요. 이쪽을 열면 깔끔한 화장실도 있습니다. 여기서 샤워도 할 수 있대요. 그리고 카라반의 제일 큰 장점은 문을 열자마자 바로 이런 바다를 볼 수 있는 거였어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 뷰는 카라반 안에서 바라보는 이 풍경이었어요. 바라만 봐도 힐링이 되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안돼요 뷰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촬영은 나중에 하고 지금은 프리다이빙을 하러 다녀와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유리컵을 깼어요. 유리 조각을 다 치우긴 했는데 혹시 못 본 조각에 다른 사람들이 다칠까봐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제가 강릉을 다녀온 게 9월 초였는데요. 이때 다이빙을 하면 춥지 않냐고 묻는 분들이 계신데 수온은 보통 두 달 전으로 보기 때문에 10월까지도 할 만합니다. 해변 근처라 수심이 4m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주변에 이렇게 모래뿐이지만 저는 뭔가 쫙 펼쳐진 사막을 보는 것 같아서 이 풍경도 좋았습니다. 근데 다이빙하기에는 좀 얕아서 모래랑 뽀뽀할 뻔. 물고기도 거의 없었지만 이런 구름다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해파리를 만났어요. 아이고. 오늘 프리다이빙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잠시 누워서 쉬어야겠어요. 눈부셔하는 친구를 위해 가방 속에 머리를 넣어줬어요. 친구도 무척 만족해하는 것 같습니다. 언니 이쪽으로 가자. 아 속상한데 왜 멀쩡한 길 두고 일로 왔어. 빠지는 않을 것 같아. 야 이거 뭔가 뭐야. 고추 떨어졌다. 고추 떨어졌다는 말 함부로 쓰지 마라. 아 뭐래. 모르겨. 지금 잘 모르겠어. 뭐? 지금 잘 모르겠어. 말하지 말라고. 아, 그 있잖아, 모여있는 알벌레. 와, 입에 들어갈까봐. 이렇게 해야 되나? 야! 왜? 어떡해? 너 걸스카우트 했었잖아. 아니야, 나 아람단인데? 근데 나 토치 한 번도 안 해봤어. 될까? 나 될 것 같아. 알았어. Nope. 라이터 빌려올게. 오! 와! 와! 아, 귀여워. 나는 잘 짓자고 왔어. 엔드 세대란 뜻이지. 직접 양념하신 양념고기래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아 너무 맛있겠다. 맛있다. 아우 고막을 찢어버리겠다. 이 불꽃 놀이 안착을 잘했어. 옆에 거 훔쳐보면 되니까. 짠. 날벌레들이 별 같다. 예쁘네.
야, 열어봐. 오! 야, 저작권 걸려. 아. 그만 불러. 파라솔 갖고 오라고 한 건 바로 이것 때문이었지. 아, 바로 이거야! 생일 축하.